네, 펜오션 선정해 주셨는데요. 뭐 선정 이유가 짐작하긴 합니다만 요즘 뭐 계속 해운주들, 조선주들, 뭐 건설에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올해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벌크선 운임지수, 바로 BDI 그쵸. 지수가 네.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좀 조선 업황 그리고 해운 업황에 따른 어떤 개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 흐름 보니까는 이 중국 철강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운임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이렇게 좀 벌크선 공급 증가가 이어질 그 제한적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공급적인 부분들이 좀 수요를 좀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BDI 지수의 경우도 당분간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바로 운임이 오름세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업계에서도 이렇게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운임 상승 그리고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운 업황 또 오랫동안에 계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져 왔었는데 올해 경우 새롭게 기회를 잡으면서 좀 탈바꿈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우는 조선주, 해운주의 경우는 꾸준한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조선과 해운을 같이 묶어서 가도 될 만큼 요즘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 해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는 조선 지금 뭐 웬만한 그 종목들은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해운에서는 보면 HMM이나 뭐 KSS 해운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펜오션하고 대한해운은 특히 대한은 뭐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펜오션과 함께 이쪽 그 섹터들 좀 짚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또 빨간불을 보여지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전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업황 회복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오션 자체만 해서 좀 아쉬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지만은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동사의 경우는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데요. 네. 시황이 돌아서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 위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운임 수준을 좀 상당 부분 계약에 반영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오션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뭔가 이런 영향들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펜오션 자체만의 그런 이슈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회복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움직임이 다시 한번 주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펜오션 개별적인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펜오션에도 흐름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의 흐름이 좀 지속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업황 회복했다는 기대감이 당분간 주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좀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신규 매수를 하셨더라면 손절가의 경우는 11선 부근이 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8,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